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비가 5월 달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왔네요. 오래간만에 햇빛이 쨍쨍 나서 저희 집 거리대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네, 아주 아이들이 빛이 납니다. 어제는 제가 6월 초잖아요. 6월 1일 날. 습기가 이제 좀 날씨도 더 더워지고 습기가 습도가 많아져서 물웅병이 올까봐 제가 이제 미리 살충제 살균제를 한 번씩 더 뿌려줬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주 빛이 납니다. 이거 소인제금이고요. 네, 소인제금은 이게 이렇게 잎이 얇고 줄기가 가늘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물을 좀 많이 줘야 되고, 네, 이렇게 여름에도 다른 요 잎이 좀 넓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요런 아이들보다는 요 소인제금은 조금 더 물을 더 자주 줘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보죠. 너무 예뻐졌어요. 페리도트.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네, 원종방울 복랑금도 네, 아주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캐라리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예쁜 화분에서 네, 마디바도 아주 성장을 많이 했죠.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비올 때요. 비가 이제 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왔는데 다 맞춰 주진 않고 종종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차각막을 걷어 놓은 상태에서 비를 좀 맞춰 줬더니 아이들이 통통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은 비는 맞춰주시면 안 됩니다. 네, 6월달은 이제 비를 맞춰주지 마시고, 이제 본격 여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름 대비해서 이제 여기 화분에 물기를 좀 말려주시고, 7월까지는,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시려면 한 3분의 1 정도? 네. 목말라 할때 3분의 1 정도 주시고, 물을 바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요거는 제가 요즘에 들여온 아이인데요. 이거는 보톡스 미인이에요. 좀 특이하죠? 보톡스 미인. 예뻐요, 아주. 통통하고. 미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미인이에요. 이거는 많이 보셨죠? 루비. 루비는 아주, 네, 탈피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글다글. 탈피를 또 하고, 또 하고. 네. 이거는 연봉이고요. 페리도트는 밑에 아주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개나 달아주고 있네요. 멋지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철아. 이건 에반스 철화네요. 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진짜 너무나도 귀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하엽에 있는 건 하엽을 좀 떼어주시고, 어제 제가 요것도 살균제, 살충제 다 뿌려줬습니다. 미리. 6월달, 7월, 8월을 대비해서 아이들이 아주 릴리패드로 자구를 많이 내주고 있고요. 물도 예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온슬로우 금. 호피 복랑금도 아주 많이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많이 컸어요. 원래 위에 한 3, 4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잎이 많이 달려졌습니다. 호피 복랑금. 네, 그리고 여기는 센세이션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오렌지 멀로. 네, 금이죠, 이거는. 밑에 있어가지고 물이 좀 들들었지만 이제 물을 들여주려고 네, 오늘 이렇게 햇볕에 짱짱 냈습니다. 레이디스 핑거. 그리고 이거 석연화 금이에요. 금이 종종 있죠, 이렇게 줄로, 흰 줄로. 금이 있고 석연화 금 요거는 이제 석연화. 네, 그래서 여기 거리대 제1 거리대는 제가 저쪽에 있던 아이들을 이쪽으로 다 옮겨주고 저쪽에 있던 창들은 창길이 제2 거리대로 다 몰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1 거리대는 이렇게 이쁜 아이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여 있고요. 아주 소인제금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주 불이 타네요. 네. 마디바도 옆에 이제 자구와 함께
풀도 돼가면서 아주 대품으로 잘 커가고 있죠. 마디바. 네. 캐라리언, 원종 방울복랑금, 페리도트, 연고, 보톡스빈, 루비, 룸 에반스 철아. 라오이는 아주 꽃대가 너무 예쁘게 달아졌어요. 꽃대가 아주. 꽃대인지 자군지 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달아줘서 멋져가지고 제가 그냥 뒀습니다. 라오이.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제1 거리대 아이들이었고요. 제2 거리대 아이들은 뭐가 있나 봅시다. 네, 제가 요즘에 창이 좀 많이 늘었어요. 창이. 이건 창마리아고요. 창마리아도 자구를 달아주고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죠. 여기 아이들도 여기 이제 창만 쪼르륵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창만 쪼르륵 있죠. 네, 밑에도 창 조그만 창들 몇 개 있고 네, 이제 제가 적심해 준 아이들도 몇 개 있고요. 창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건 창 립스틱. 초보자들도 아주 키우기 쉬운 창들이에요. 이게 창 마리아, 창 립스틱. 저는 가장 창이 키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창은 거의 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뿌예블라인데 요거는 약간 햇빛을 많이 못 받은 탓인지 약간 화상을 입으려고 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좀 안쪽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햇빛이 많이 나니까 오래간만에 햇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창 빅뱅인데 이거는 이제 협찬 받은 거예요. 빅뱅이 좀 값이 나가더라고요. 거의 뭐 15에서 20만 원 정도 좀 나가더라고요. 이건 저번에 영상 찍어주고 협찬을 받은 거예요. 창 빅뱅 멋있죠? 멋있죠? 빅뱅이 좀 다른 창들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이제 자구도 이렇게 나가지고 있고 자구도 몇 개 있고 네. 이거는 흑장미 몇 번 보셨죠? 이거는 샤넬 로즈는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레린제시아는 약간 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흰 금기가 있습니다. 방울복랑금 갈 것 같더니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라울금 이제 보니 네, 뭐 이제 자구를 떼어서 뿌리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상토에다가 이 아이들 뿌리를 한번 내려야 되겠네요. 아주 그냥 화분도 꽉꽉 찼네요. 꽉꽉 찼어. 화분이 얘네들이 되게 잘 크니까 화분이 다 네 작아요. 작아. 화분은 큰 걸 사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홍상 비스트고 창 몰갱이 몰갱이 옆에서 봐야 더 예쁘죠. 얘네들은 홍상 비스트 창 몰갱이 이거는 오렌지 에보니 샤넬 로즈 흑장미 창 빅뱅 아주 물을 좀 예쁘게 들여보려고 이렇게 이제 햇빛 쨍쨍 나는 데다가 지금 요거 이제 차광막을 거두고 예, 오늘 좀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들 이거는 매직골드잼 이건 블루엘프 예, 조그만 화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예, 콩분에서 이것도 콩분에서 잘 자라고 있죠. 샐러드 물쳐라 이제 옮겨줄 때가 됐습니다. 아주 다글다글 나오네요. 다글다글. 로라 쬐끄맣게 당인 쬐끄맣게 나온 거 자고 나온 거 여기다 옮겨 심어줬는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콩분에서 8000대 쳐라. 이것도 지금 아주 굉장히 분질을 많이 했어요. 위에 올라가면 옥상에 아 아이들 아주 많이 많이 분질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옥상에 올라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마왕. 마왕도 예쁘죠, 마왕. 마왕, 라자가. 라자가, 이것도 다들 창들이죠.
상 SP랑 이렇게 좀 밑에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요. 네. 화이트 스노우. 네, 요거는 그겁니다. 네, 크로톤. 크로톤도 저번에 왜곡대로 제가 잘라줬는데 요거 한번 영상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스파트 필름 뭐 이렇게 있고 꽃 종류는 다 위로 올렸어요. 제가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아가지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이제 햇빛 쨍쨍 나는 곳에서 예쁘게 물을 들여가고 있는 요 아이들, 우리 집 예쁜 아이들, 거리대 아이들 오늘 보여드렸고, 내일은 제가 또 옥상에서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